안녕, 셰프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곁수요리성. 오늘은 초록 액기로 액조 해달라고 하신 분과 와연님의 생크림 액조를 해달라고 하신 분의 의견을 모아 초록빛 생크림 액조를 해보았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요. 오타쿠 루나님 안녕하세요. 루나님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요. 어제 영상 액조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액조라서 저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구나.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길 언제나 빌고 있을게요. 너무 감동입니다. 아마도 그 기도가 돌고 돌아서 루나님에게도 다시 돌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도 루나님이 항상 행복하시길 빌게요. 그리고 주추요. 우왕 주추 추천해주시면 감사하지요. 상황에 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노트에 적어놓고 있어볼게요. 아리가 죽었는데 집구석에서 나온 거잖니요. 응? 에? 아, 아리가 죽어요? 뭐지? 주제가 신박하다 못해 너무 괴기한데? 아하하, 참 아이디어가 참신하시네요. 상상도 못할 주제예요. 노트에 적었어요. 아, 근데 설명창에도 써놓았지만 모든 추천 주제가 다 나오는 건 아니랍니다. 기다려보고 있을게요. 아, 네, 기다리셔도 소용없으실 텐데. 아, 갑자기 목이 마르네. 물좀 마시고 와서 실시간 켜야겠다. 꾸다다다다다다다다. 울컥, 울컥, 울컥. 캬, 시원하다. 뭐야, 실시간에 잠깐 꺼준다는 게 모르고 그냥 켜둔 채로 왔잖아. 시청자분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야겠다. 꾸다다다다다다. 정아리, 너야말로 내 방에 왜 있는 건데? 여기는 네 방이 아니라 내 방이라고. 야, 뭔 소리야? 여기 우리 집이야, 내 방이라고. 도대체 우리 집엔 어떻게 들어간 건데? 초인종도 안 울렸고 3시간 전부터 집엔 나 혼자였는데. 저 설마 너 저번에 내가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를 때 몰래 엿봤니? 뭐라고? 날 뭘로 보고? 참 기가 막혀서. 야, 정아리, 내가 좀 전에 실시간 켜주고 잠깐 물 마시러 다녀온 사이에 네가 내 방에 있었던 거거든? 자, 여기 보라고. 내 컴퓨터는 수박 컴퓨터인데 이거 사각 컴퓨터?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뚜리번 뚜리번. 야, 여기 진짜 아리 네 방이야? 이제야 좀 상황 파악이 되시나? 자, 이제 어서 말해봐.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건지. 진짜 너 너네 집 비밀번호 모른다고. 아, 맞다, 버실. 아까 실시간 하다가 버실 주제 추천받았는데 어떤 분이 아리가 죽어서 집고 내 방에 나타난 분을 추천해주셨거든? 그런데 여기 내 방이 아니라 아리 네 방이니까 내가 죽은 거임? 깨악! 헉, 뭐야, 여긴 내 방이 맞잖아. 뭐지?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리둥절. 밥무신 창이야, 자네 10년. 네, 밥뭐 받아요. 저는 13년 친해지자. 그리고 주추 봉구가 알고 보니 엄청난 바람둥이였던 버전. 봉구가 바람둥이였던 버전? 아, 오늘 주제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왜다 이상한 것만 추천해주시는 거지? 아까는 아리가 죽었다가 내 방에서 나오는 주제를 추천해주시질 않나. 이번에는 봉구가 엄청난 바람둥이? 이것도 쓰진 않을 테지만 일단 추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은 드려야겠다. 우와, 현실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라서 그런지 엄청 흥미진진한데요? 일단 노트에 적어놓겠습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김직부, 이게 무슨 일이야? 엥? 보이냐? 또 뭐가? 어디서 또 무슨 이상한 말을 듣고 왔길래 난리법석 떨기 직전인 거야. 야,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 이번에는 내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거든? 그나저나 너 봉구랑 헤어졌나? 봉구랑 헤어지다니. 아니, 나 오늘은 봉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건데? 근데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못 봤다는 건 대체 뭐야? 뭐 봉구가 나 몰래 다른 여자애랑 가정이 떡볶이라도 먹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나 학원 갈때 봤는데 봉구가 아리랑 떡볶이랑 붕어빵에 다정이 먹고 있었어. 근데 학원 끝나고 나올 때 보니까 이번에는 수지랑 스파게티를 먹고 있던데? 내 생각엔 봉구가 사실은 엄청난 바람둥이였던 거지. 아마 곧 이번에는 너한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 만나자고 연락을 걸? 조심해, 김제뽀. 야, 지금 나보고 너의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으라고? 인형아, 너 혹시 이번에 안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리가 다른 남자애랑 있었던 건데 네가 그 남자애를 봉구로 착각해서 잘못 봤다던가. 그리고 수지가 지프시장에서 스파게티를 먹을 리가 없잖아. 걔는 스파게티 먹고 싶을 때마다 가는 뒤로 이탈리아 가서 먹고 오니까 진짜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참에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 다시 해봐.
그런가? 아닌데? 내가 본 게 확실했는데. 아, 알겠어. 나 지금 엄마가 부르셔서 나가볼게. 에휴, 근데 왜 이리 찝찝한 거지? 일단 봉고를 불러볼까나? 어, 근데 봉고 아직 학원에 있을 시간이네. 20분만 있다가 연락해봐야겠다. 직보야, 나여서요. 네 실시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 어? 근데 너 이 시간에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니야? 너 봉구랑 같은 학원 다니잖아. 어? 오늘 학원 휴강인데? 선생님들이 연수 가신다고 지난주부터 알려주셨었어. 봉구가 말 안 했어? 뭐? 그니까 봉구가 오늘 학원에 안 갔단 말이지? 뭐지? 그렇다면 설마 아까 인형이가 본 게 사실이라는 건가? 그 정말 봉구가 알고 보니 엄청난 바람둥이였던 거야? 잠시만, 이제 보니 아까 귀여운 수지리님이 추천해주셨던 내용대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다. 그전에도 아리가 내 방에서 나온 버전, 엥? 뭔가 지금 거실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이상한 아리가 생긴 것 같아. 일단 실시간에 꺼봐야겠다. 저기 서유야, 오랜만에 실시간에 왔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나 지금 실시간 꺼야 할 것 같아. 미안. 힝, 알겠어. 아, 맞다. 나 사실 이 얘기해 주러 온 거였는데. 어, 무슨 얘기? 우리 학원에 소문이 쫙 퍼진 건데 봉구가 학원에 있는 여자애들한테 자꾸만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한다는 거야. 이상하지, 그치? 이 앞에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사실 봉구 알고 보니 엄청난 바람둥이였던 거 아닐까? 야, 아니가 난 봉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 버실과 현실의 사이에 오류가 생겨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내가 실시간 끄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일단 나 실시간 끌게. 애교 바꿔 실시간의 킨 직보입니다. 우와, 직보야, 이거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애교인데. 인형아, 아까 네가 했던 말 진짜야? 아, 아니 그전에 너 안과는 다녀왔니? 엥?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했어? 그리고 안과에 내가 왜 가?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어. 아, 아니 아무것도. 근데 오늘은 뭐 새로운 소식 없어? 응, 없어. 아, 그래? 아, 맞다. 인형아, 나 잠깐 서유한테 확인해볼 게 있는데 잠시 서유 불러와도 될까? 서유? 서유 지금 학원에 가 있을 텐데. 어, 그치? 휴, 모든 게 꿈같은 일이라서 다행이다. 여러분, 저 이만 실시간 까요. 아, 그리고 12월에 노트 구매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 있답니다. 그럼 안녕.